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조원의 할복 기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자금력이 큰 대기업보다 당장 하루벌이가 급한 중소기업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뭐가 문제인지 이중근 PD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5일째, 쉴 새 없이 항구를 드나들던 화물 차량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운행을 멈춘 채 도로가에 세워진 차량들. 지난 13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하면서 물류의 흐름도 끊겼습니다. 부산항 곳곳에 붙여놓은 글귀들은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합니다. 조금만 하려고 통장에 만들어가지고 서 우리가 뭐 운송료 올리도록 그런 거 아닙니다. 엔젤로서 빵이라도 먹게끔 생계를 하게끔만 해주면은 누가 이런 농성으로 하고 이래 다니겠습니까? 천막 안에서 쪽잠을 청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차 운전자들. 그들이 트럭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냐? 70만 들어갑니다. 기름값만. 75만 원에게도 70만 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고속비나 식대비를 공제를 했을 때 경비가 85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왕복 운반비가 얼마냐 하면 92만 원이라. 그러면 85만 원 깔아빼고 7만 원이 남는데 이거는 도라이 아이 뭐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400리터 기름통이 달려있는 25톤 화물 트럭에 경유를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370여리터가 들어가니 기름값만 80만 원. 경유값은 2003년에 비해 서너 배나 올랐습니다. 8만 원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차가. 그러면 다이아 안 떼고 오일 안 갈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업무 개시 명령제 하는데 참 우스운 사람이 그 사람들. 남는 게 있어야 다니지 뭘 업무 개시 명령제를 합니까? 그렇다면 운송료는 얼마나 올랐을까? 한 조합원의 차계부를 살펴보았습니다. 769원이더라고요. 아, 이게 2003년 1월. 네. 그때 유가가 리터당 769원이었는데 2003년에만 해도 이게 기름값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600만 원 됐다는 거죠. 2003년 1월 1리터에 769원 하던 경유값은 2008년 6월 1900원대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하지만 운송료로 받은 금액은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차계부 곳곳에선 힘겨워진 상황에 대한 고충이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화물 노동자 이렇게 살아간 자체가 너무 몰라준 것 같고 옛날에는 참 사는 여건이라 해가지고 자부심 갖고 살았는데 그것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보니 운송 거부에 동참하는 비조합원이 늘고 있습니다. 부산 지부만 해도 300여 명이 파업을 전후에 신규 가입했습니다. 기사분들은 거의 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 안 그러시면 뭐 생활이 좀 힘드신가요? 힘든 정도가 못 살아요. 같이 안 벌면은. 아니, 노예들은 밥만 먹이고 강제로 시키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밥도 안 먹이고 시키면 되는데 그보다 더 하다는 거죠. 화물연대에 가입하진 않았더라도 스스로 트럭을 세운 운전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화물연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타산에 안 오고 이거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다시 오는 거지. 자발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밥이 아니고 폐업이라 그래. 선사나 뭐 선주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전체 가오는 데서 뭐 50%면 50%, 10%면 다 자기 목 챙겨 가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와가지고 하는 게 그 부담하는 게 전부 기사들이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불합리하고 그 5년 동안에 지금 그렇잖아요. 급격히 상승한 경유가. 하지만 운송료 인상률은 미미합니다. 그나마 일반 트럭은 이런 기준조차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단계 하청 구조. 종일 운전대를 잡아도 여기저기 수수료를 떼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청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큰 회사 제가 상무나 사장님들 잘 알아갖고 사무실로 딱 찾아놓고 전화가 그 회사 물량 운전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환자가 차도 없으면서 계속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물건만 받아갖고 사장 잘 아니까 음악이 크게 잘 뽑아갖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띄우면 우리가 또 그 사람 일을 처리해주고 다른 데 띄워주죠. 그렇게 되면 다단계 세례 내려 올라가는 거예요.
대기업인 화주가 A 주선업자에게 일을 맡기면 그들은 다시 B 화물 운송업체에 일을 의뢰합니다. 이곳에서 물량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면 다른 주선, 알선업체에 일이 넘겨져 두 단계, 많게는 다섯 단계까지 중간업자들을 거칩니다. 2중, 3중으로 수수료를 떼이는 겁니다. 10% 띄는 데 있고 뭐 한 2만 원 띄는 데 있고 이렇게 하고 그 회사마다 그 룰이 있어요. 뭐 우리 공식적으로 정말 이제 나라의 법적을 해갖고 뭐 무슨 10% 띈다 이런 게 아니고 화물터미널마다 질비하게 늘어선 주선 알선 업체들. 전국적으로 1만 4천여 개소가 난립해 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물차주들. 공급이 많다 보니 알선 업체들의 덤핑 강요와 같은 횡포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법정 수수료를 지키지 않고 지들이 단가가 좀 높으면 더 뛰고 단가가 얕으면 좀 덜 뛰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에요. 우리 싸다 그러면 다른 차들 얼마든지 갈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무전기 때려갖고. 일을 해놓고도 제때 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본 인수증을 직접 알선업체에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름 넣고 해야 되는 데다 보니까 주문이 거의 돈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사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일을 해놓고 비굴하게 거기 그쪽에다가 대고 구걸하는 형식이 돼버리니까 이건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가서 좀 싸워보거나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해보신 적 있어요?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뭐 짐을 못 받게 된다든가. 화물차 운전자들 중에는 심지어 알선업체 소장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발로 엉고 저 얼굴을 고의를 때렸어요. 지방에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돈 좀 양해 좀 구한다. 돈 좀 운송료 달라. 근데 운송료를 안 주는 거예요. 다음에 돈 붙여준다고 주먹을 내려 까는 거예요. 얼굴을. 갑자기 일어나면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다단계 하청 구조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는 화물량이나 운송거리에 따른 최저운임제인 표준요율제의 도입을 합의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5년 동안이나 사태를 방치해온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도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어요. 하다못해 가구차가 얼마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자체도 몰라요. 해마다 이렇게 떠들고 화물연대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짓는데도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정부가 바짝 달라붙어서 해도 해법이 쉽지 않은데 사실은 그때 파업을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시지부지해지는 흐지부지해지는 이런 거였거든요. 파업이 예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 적절하게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발등이 불이 떨어져서야 인재사 뭐 서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 운전자들의 예견된 파업. 정부의 대응은 국회의원한 주먹 구구식이었습니다.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 방해 등의 불법 행위는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이런 집단 운송 거부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화물연대 차량이 가담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분으로 어느 정도 그것이 충당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지금 대한민국의 물류는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더위에 민감한 농수산물 수입이 많은 평택항. 농수산물을 원자재로 쓰는 중소기업들은 궁여지책으로 소형 차량까지 동원 화물 운송에 나섰습니다. 대본 자체가 오래 놔두면은 상해요. 그래서 그냥 급해가지고 지금 차를 저희 공장차, 회사차를 분리하고 화물 다른 화물차를 연계해가지고 와서 좀 급하게 실어가는 중입니다. 수도권으로 나가는 농수산물을 임시 보관하는 창고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중소기업의 피해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수출을 100% 수출을 해서 예. 먹고 사는 회사인데 예. 자동차 부품을 예. 미국하고 이제 그 유럽 쪽에요. 공급선을 다 뭐 중국이나 뭐 하다못해 뭐 비싸더라도 일본에서 사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자동차 라인이 쓰면 안 되니까. 54개 수출업체에서 1,175만 달러의
운송 차질을 빚었다고 저희 쪽에 신고해 왔습니다. 저희 쪽에 신고해 온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 영세 업체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업체들입니다. 유가가 인상된 것은 분명하니까 그 3자 간의 고통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을 빨리 해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그 부분입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 물류회사와의 대화를 원하지 화물연대와의 대화의 자리는 크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사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운송 거부 사태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은 여당이 정부 부처에 우려를 전달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의 애로사랑을 덜어주느냐. 그러니까 모든 정부의 역량이 지금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화물연대가 딱 났으니까 아, 기업의 애로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역량이 집중이 돼 있지. 이 화물연대 이 당사자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파업까지 하게 됐나.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악화 일로를 치닫자 뒤늦게 정부는 대기업 화주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대 화주인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고통들을 분담하고 나름대로 타협하는 이런 지혜나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의 내부적인 노력 이런 게 아직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기계 노조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고유가에 파업 사태까지 겹쳐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해법은 없을까? 고유가에 양극화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지금 극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고요. 화물연대는 조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나왔을 것이다. 만약에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터져 나올 것이고 설사 그렇게 외형적으로 터져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은 아마 사상 최악의 그런 고통일 것이다. 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고 양보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적은 아닙니다. 정부나 회사나 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군하고 총 들고 싸우는 건 아닌데 그런 심정이에요. 이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운 처지가 물류체계의 오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해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업 프렌들리도 좋지만 기업도 그 활동을 떠받치고 있는 서민들의 생존이 보장돼야만 존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화물차 운전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제사다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 있나 없나 왔더니 야 이건 뭐야? 똑싸움 해야겠다 그러더라고. 지난 참여정부가 언론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이미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를 선언했다. 새 정부는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힌 프레스 프렌들리의 뜻은 이랬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언론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정부 스스로의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스 프렌들리 100. 그런데 기자들이 거리에 섰다.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시민들도 언론사 앞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 100일. 도대체 언론계 안팎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호적이라는 뜻의 프렌들리, 좋은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이 프레스 프렌들리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언론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새 정부의 다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호 PD, 네.
요즘에 왜 이렇게 언론계가 시끄럽죠? 네,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 연일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해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대선 캠프에서 언론 특보로 일하던 모 씨가 어떤 언론사 사장으로 간다더라, 뭐 이런 식의 소문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의혹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프레스 프렌들리를 선언한 이명박 정부의 100일 취재해보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촛불 집회. 그런데 뜻밖에도 언론계 안팎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촛불 집회의 최대 수혜자라는 얘기가 농담처럼 떠돌고 있다. 촛불이 살린 남자라는 소리까지 있다. 그가 바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다. 1985년 동아일보 입사, 정치부장을 거쳐 지난 대선 이명박 캠프에 합류했다. 선대위 공보특보, 인수위 대변인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거듭 말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당선인의 뜻과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 언론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인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난 4월 28일 밤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전화였다. 자기 기사 쓰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이동관 대변인이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쓰느냐,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기에 내부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동관 대변인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잘 좀 봐달라고. 이동관 대변인은 당시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이번 것만 넘어가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땅이었다. 이 대변인은 2004년 부인 명의로 농지 만여 제곱미터를 구입했다. 직접 경작해야 하는 농지였다. 그러나 그는 허위 농업계획서 제출로 땅을 샀다. 국민일보는 추가 취재기사를 내보내려고 했다. 이 대변인의 부인이 허위 농업계획서를 대리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다룬 기사였다. 이동관 대변인은 재차 국민일보에 전화를 걸었다.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또 와서 논의했으면 어떻게 쓰기로 했냐, 뭐 이런 문의를 또 하고 그랬죠.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왔나, 저한테 통사정을 했죠. 아이고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9일 국민일보에선 이동관 대변인의 땅과 관련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이 이동관 대변인의 외압 때문인지 아닌지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노조의 주장은 엇갈린다. 외압이라는 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저한테 외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의 대변인이 신문사 편집국장한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 만약 이동관 씨의 전화가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사가 안 된다고 뺐을 것이냐, 그걸 가정해보면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답은 나온다고 보고요. 이동관 대변인은 언론사 입사 동기인 편집국장에게 친구끼리 좀 봐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화를 걸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 친구야, 이랬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 대변인이어서 그런 위세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걸 찍어 누른 거냐, 압력을 행사한 거냐, 아니면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 인정이란 게 있지 않냐, 의리도 있고 한 번만 봐주라 친구야. 사실은 후자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후자가 더 문제인 게 폴리널 리스트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폴리널 리스트, 영어 폴리틱스와 저널리스트를 합친 신조어로 정치에 입문한 언론인을 일컫는다. 지난 대선 40여 명의 언론인이 이명박 캠프에 합류했다. 정관계에 진출하거나 언론사 수장으로 임명된 이도 있다. 굉장히 막강한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기가 몸담았던 언론사와 하루아침에 단절하기가 어렵죠. 바로 그 점을 권력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인간적 관계를 이용해서 해당 언론사의 유무형에
압력을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이 효용가치가 있는 거죠. 참여정부의 왜곡된 언론관만큼은 바로잡겠다는 포부로 정계에 진출했다는 이동관 대변인. 야당과 시민단체의 사퇴 압력을 받았던 그의 언행은 촛불집회 뒤로 조용히 묻혔다. 그야말로 그 이 언론을 통제하거나 무슨 뭐 하겠다는 발상은 뭐 있을 수도 없거니와 제가 모두에 밝힌 것처럼 그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구호는 그 새 정부 내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Culture Minister John Gummer today enrolled his daughter Cordelia in his campaign to persuade people that eating beef is safe. There is no need for people to be worried, and I can say perfectly honestly that I shall go on eating beef as my children will go on eating beef because there is no need to be worried.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EBS의 김진혁 PD. 지난 5월 14일, 그는 사내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오늘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지식채널 이금주 방송분 중 17년 후를 오늘부터 지상파에서 모두 내리게 됐습니다. 교육방송이란 교육적인 내용만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광우병을 다루는 것이 비교육적인가요?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프로그램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정말 현 정권 혹은 차후 그 어떤 정권이 EBS 조직원에게 어떤 수혜를 주긴 하는 걸까요? EBS 측은 김진혁 PD와의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았다. EBS 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5월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모 씨가 친분이 있던 EBS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EBS가 발칵 뒤집혔다. 회사 경영진은 당장 그날 재방송 편성을 취소시켰다. 쉽게 그렇게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계속 금기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직접. 방송사에 직접 전화 걸어서. 그러면은 뭐 방송 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요즘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짓이고 알아듣게 그냥 넌지시 얘기하면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현 EBS 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 그러나 이재용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장 내정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전화 하나 받고 그 바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막고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현 정권에 의해서과의 그 기본적인 연관관계가 거의 없는 현 사장도 움찔움찔하는데 아예 그 현 정권의 사람으로 그 이 평가받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EBS PD들은 한결같이 창피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BS 노조는 그러나 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은 낙하산 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베스는 원래 그 사장 선임을 방통위원회에서 하거든요. 네. 방통위원회에서 하고 사기 감사도 방통위원회에서 하고 이사장도 방통위원회에서 하고 이 경영진들이 그렇게 옥죄면 정윤주 사장 전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할 가만히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EBS 김진혁 PD가 작성한 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저는 세상 모두가 광우병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얘기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전혀 다루지 않게 되면 방송국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며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은 방송은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권력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언론계 안팎에 끊임없이 나돌았던 소문이 있다. YTN 차기 사장에 구모 씨가 내정됐다는 것이었다. 갈수록 소문이 증폭되자 지난 5월 2일 YTN 노조가 성명서를 냈다. 지상파 방송사 출신 구모 씨가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접수하려는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YTN 사장설의 주인공 구모 씨. 그는 MBC 보도본부장 출신의 구본홍 씨였다. 지난 대선, 그는 이명박 후보의 방송총괄본부장으로 뛰었다. 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언론특보로 직접 뛰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인물이 YTN과 같은 언론사의 사장으로 온다는 것은 YTN의 위상과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YTN의 보도에 대해서 과연 어느 누구가 불편부당하고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없는 공정방송이라고 누가 얘기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은 현실이 됐다. 낙하산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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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차기 사장 후보로 구본홍 씨를 단수로 이사회에 추천했다. 우리는 노조는 YTN 내 이사회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서울 모 호텔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이사회는 구본홍 씨를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다. YTN 노조가 시위에 나섰다. 사장으로 내정된 구본홍 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특보를 하셨던 분이고 정치의 뜻이 있으신 분이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시는 게 맞을 텐데 무슨 방송이 사실 뭐 이거는 뭐 과한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방송이 무슨 새로 정권을 잡으면은 챙겨가는 전리품도 아닌데 그런 측근이라는 분이 이렇게 사장으로 사원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사장으로 온다는 거는 약간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대학교 출신의 구본홍 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구본홍 씨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에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다. 낙하산 인사에 관해서 그래서 반응을 물었더니 그분들도 다 언론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체육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이동관 대변인께서. 5년 전인 2003년 3월 하는 행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합법적으로 임명받아서 온 사람인데 서동구 씨가 KBS에 임명됐을 당시 KBS 안팎에선 격렬한 저항이 일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서동구 사장은 절대 낙하산 아닙니다. 시민단체까지 서동구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까지 부분을 배점을 해서 서동구 씨는 스스로 용퇴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저하고 가깝다, 저 누구 가까운 사람과 가깝다, 이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사람 공정하냐, 그 사람 역량 있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라당은 당시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속내라며 사장 임명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결국 서동구 사장은 임명된 지 불과 8일 만에 사표를 썼다. 이 사건은 언론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언론 고문인가를 했다는 그 이력 때문에 결국 이제 쫓겨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뒤에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대통령의 언론특보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느냐 해서 그때 가장 비난했던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다른 말을 말 바꾸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선 캠프의 언론특보 출신들이 속속 언론사 수장 또는 한국광고공사와 같은 언론유관단체장으로 임명되거나 내정설에 오르고 있다.
그분들이 특정 후보의 캠프에 가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했다라면 차라리 그분들이 정치로 가거나 관계로 가가지고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좋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공공의 영역과 중립의 영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YTN 노조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안착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종호 PD, YTN에 이어서 이제 어제는 또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양희부 씨가 임명됐죠. 그런데 이 양희부 씨 역시 대선 당시에 이명박 캠프의 방송 특보 단장이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에는 지상파 광고를 판매를 대행하는 곳입니다. 맘만 먹으면은 방송사들의 광고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언론계의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그런데 이제 그 정부의 각 부처 대변인들이 모여서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부처 대변인 회의 참고 자료라는 문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부처 대변인 회의가 5월 9일에 열렸는데 청와대와 총리실 및 17개 정부 부처 대변인 총 21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 부분인데요. 좀 크게 보시면 최근 홍보 상황 관련해서 쇠고기 논란 관련한 글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 괄호하고 방송 인터넷 등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진원지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윗부분을 보시면요. 광우병이나 AI 등 최근 현안을 볼 때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군요. 또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홍보 관련 지시사항 전달이라고 돼 있는데 가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김종호 PD. 방금 전에 나오는 이제 가판이라 그러면 신문 가판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지난 정부에서 구독을 금지시킨 거죠? 예, 전날 저녁에 나오는 신문 가판을 본 뒤에 언론사에 압력을 넣어서 해당 기사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부 스스로 그 구독을 금지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판 모니터링을 부활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선언한 프레스 프렌들리의 그 진짜 속내가 뭐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의혹과 논란의 핵심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 캠프에 참여한 것도 사실이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제가 참 생을 걸다시피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내가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잘합시다.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시중 씨가 임명됐다. 그래도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을 지킬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하게 하는 게 충실한 조언자 또는 스승이라는 의미의 멘토.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라는 최시중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우선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서울대 동기 동창입니다. 오치락군. 그리고 고향도 같고요. 경북 포항.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나중에 그 대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줬던 분도 최시중 위원장이고요. 그런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신적 멘토라고까지 불리는 분이거든요.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 1월 최시중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면
전천후 요격기처럼 긴급 투입되는 역할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대통령의 제방이 되고 병풍이 되겠다고도 공언해 왔다고 한다. 그런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었다. 당장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오고 이 청문회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 이거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부당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 천착해서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닙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혹시 최 위원장은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거듭 공언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임 직후 방통위 직제에도 없는 정책보좌관을 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최시중 위원장이 지목한 이들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일하던 인물들이었다. 또한 국무회의 참석도 내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선배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며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국무회의에 참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법적으로는 국무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할 때 필요시 이제 참가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매번 참석을 하거든요 국무회의에. 반면에 국회에는 꼭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안 가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인 적이 있었거든요.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으로 그의 행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5월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선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 홍보나 대응에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KBS 김금수 전 이사장과의 두 차례 회동에 쏠려 있다. 몇몇 언론은 최 위원장이 김 전 KBS 이사장에게 정현주 사장이 사퇴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과연 이것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중립적 위치에서 방송과 통신의 발달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위원장이 건드릴 영역이냐.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와중에 KBS 송관수 기자는 청와대 한 언론비서관의 발언을 폭로했다. 이제 우연하게 이제 술자리에서 조우를 하게 됐는데 KBS 사태에 대해서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지금의 정현주 체제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안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김모 선배밖에 안 된다. 김모 선배란 KBS 출신으로 이명박 캠프 방송전략실장을 지낸 김인규 씨다. 5년 전 서동구 사장 사태 때는 그 사람이 언론 고문이라는 추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언론 고문이라는 진짜 명함만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거론되는 그 김모 선배란 분은 전략실장이었어요. 방송전략실장.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방송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해나가는 선거에 대비한 어떤 방송 그 마인드를 발휘했던 전략을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송 기자는 최근의 상황들 때문에 사석에서의 발언을 폭로했다고 했다. 어느 당이든 간에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은 KBS에 올 수가 없다. 이런 원칙이 이제 내부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에도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묘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화가 나서 김모 선배를 죽이려거든 계속 추진을 해라. 그리고 청와대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죠.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대안이 없다는 건 좋다. 근데 대안이 없다는 걸 왜 청와대가 고민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KBS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현주 사장이 물러나란 압박을 받는 상황이어서 진짜 이유 궁금한 사람이 많습니다. 1년 8개월. K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은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 감사원은 6일 만에 KBS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기구입니까?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인사 문제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편향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은 KBS 정윤주 사장의 독단적인 또
일단 좀 독선적인 경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 경영은 주인인 KBS의 주인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치 않은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11월 9일 여의도 일식집 술자리 발언 파문. 술자리에 대화를 주도한 것은 당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강동순 씨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경인방송 신현덕 대표 등이 함께였다. 그때 사실 나온 내용도 대부분 황당하고 어이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집권하면 이제 강동순 위원이 말한 건데 우리라는 게 곧 한나라당이죠. 그리고 정현주 사장의 문제를 제작하면서 보수 우익단체를 동원해서 정부 부처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몰아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대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찾아오면은 안공개는 하얀 백지에다 새로 그려야 됩니다. 야, 빈대 잡으려고 조한상관 대운된 얘기가 있는데 빈대가 나오면 빈대가 많으면은 빈대 잡을 수 없는 거야. 어? 새로 걸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방송에 그렇게 되겠네요.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이 최시중 씨를 굳이 방통위 수장으로 임명한 데 대한 의혹의 눈길 또한 거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상위 순번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국정원장 얘기도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요직에 기용된다는 설이 있었는데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용이 됐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방통위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언론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 백의. 무엇을 누구를 위한 프렌들리인지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종호 PD, 최시중 위원장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중립을 지키겠다고 공언을 했고 또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될 뭐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실제 행보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시중 방송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그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과 또 퇴진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이 과거 권력의 실력자들처럼 소통령으로 군림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김종호 PD 취재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을 통제하고 싶은 것은 어느 권력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그런 유혹을 누르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 정책을 펴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일사불란한 아첨보다는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더 약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도지침이 난무했던 지난 제5공화국, 확실하게 언론을 통제하면서도 왜 끝내 민심을 붙잡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화물연대 파업 그 해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6670님의 의견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화물 운전자인데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정부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절규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5788님의 의견 보겠습니다. 화물차를 공급 과잉시켜놓고 콩 한 조각 갖고 나눠 먹으란 정부, 빈익빈 부익부를 오히려 조장하네요. 라고 보내셨고요.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한 7517님의 의견 보겠습니다.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 경제 발전은커녕 다시 민주화를 외쳐야 하니 20년은 퇴보하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5773님, 바른 언론, 참된 언론인은 시청년에는 국민이 지킵니다. 우리의 눈과 귀인 만큼 끝까지 버텨주세요. 라고 보내셨네요.
국민의 눈과 귀로서 적용해야 될 언론을 정부는 손과 발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정리해서 다음 주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정훈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대형 할인점 홈에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고 그러지요.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도 돈벌이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결국은 같은 장사꾼인 미국 쇠고기 수출입 업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답답한 일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죠. 눅눅한 계절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